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겠다며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전 대표는 앞서 기정사실화했던 신당 창당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